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요. 다이어트 할때한 번쯤 겪어보셨을 바로 변비. 변비를 해결하는 3단계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평상시에는 변비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다이어트만 하면 돌덩이처럼 꽉꽉 막혀서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이 지독한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Follow, follow me. 다이어트 변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분인데요. 수분 부족의 원인인 다이어트 시에는 식사량이 감소하고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수분 섭취량이 식사 시 섭취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면 수분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관이 간과 신장인데요. 간과 신장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수분을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대장에 있는 수분까지 가져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대변이 딱딱해지고 부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변비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단계만 해보시면 1일 2동도 완전 싹 가능이신데요. 첫 번째, 1단계. 바로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변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수분인데요. 대변의 70에서 8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몸속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대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꼭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줘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바나나 변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을 섭취를 해주시는 건데요. 최소 2리터 정도 이상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평소 2리터를 섭취해 주셨다면 500ml에서 1리터 정도를 더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2단계. 바로 유산균인데요. 많은 양의 물을 섭취했다면 바로 다음 단계는 유산균입니다. 대변에서 수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장내 세균인데요.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균을 섭취해주면 장내에 유익한 균들이 증가하게 되고 유해균은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게 돼요. 또한 대변의 부피도 증가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단계! 바로 식이섬유를 잘 섭취한다입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적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변의 재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물을 많이 섭취해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잘 실천해주셨으면 바로 이 3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완벽한 변비 탈출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가 뭐예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차전자피는 질경이라는 식물의 씨앗의 껍질로 성분의 무려 80%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다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질과 양 면에서 모두 좋은 훌륭한 식이섬유 식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물과 만나면 최대 40배나 장내에서 부풀어지고 여러 찌꺼기 같은 거를 다 흡착해가지고 싹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변비에 부피와 양도 늘고 나쁜 체내 찌꺼기까지 싹 배출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제가 차전자피의 좋은 식품들을 여러 가지를 먹어봤거든요. 가루 타입도 먹어보고, 과립형도 있었고, 환향태도 있었는데요. 일단,
가루 타입과 과립 타입은 좀 먹기가 좀 부담스럽고, 저는 좀 역해서 먹는 걸 포기했어요. 이게 뭔가 맛이 무슨 맛이냐면 모래를 먹는 맛이에요. 과립 타입이랑 가루 타입은 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바로 환 타입입니다. 환 타입은 약간 저는 알약을 잘못 먹는 스타일인데, 환 타입은 알약보다 훨씬 작게 되어 있어서 호로록 물이랑 같이 넘겨버릴 수도 있고, 이 혀에서 모래 맛이 안 느껴진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환 타입에 제가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바로 오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요 제품입니다. 황금구렁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름이랑 정말 동일하게 황금구렁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 그냥 영양제처럼 꾸준히 드셔주면 되고요. 차전자피 함유량과 부원료도 제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식이섬유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유산균과 효소까지 들어있다고 하니 정말 100%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황금구렁이 10데이 쾌변 챌린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진짜로 제가 적은 걸 보시면은 첫날부터 제가 두포를 먹자마자 먹은 다음날 바로 0.7kg가 빠져 있었고요. 그때 황금구렁이를 두 마리나 1일 2동이나 했고, 두 번째 날도 황금구렁이를 계속 낳고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쭉 하다가 27일 날 한번 안 먹은 적 있어요. 근데 그날 신기하게도 2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너무 느꼈고, 그 다음 날 다시 2포를 먹자마자 바로 다시 2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주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제가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랑 유산균 물을 먹은 이후로는 변비에 이 비흡자도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에서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변비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배변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섭취량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주는 게 장내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루에 한 끼, 이렇게 음식도 막다 줄이고 단식하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러면 그럴수록 장내 활동이 운동을 잘 못해서 오히려 살이 찌기 더 좋은 몸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루 세 끼를 같은 양을 좀 적게 섭취를 하시더라도 같은 양을 매일 매 시간에 먹어줘야지, 아, 내 몸에서 아,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겠구나 하면서 더 이상 몸에 비축해 놓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훨씬 좋고요. 변비가 생기지 않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 시간도 거르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